주간 DH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술 한잔하면서 녹화를 하긴 했었죠. 네, 장장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녹화를 한 게 있는데 차마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뿐히 무시하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지금 KADH 관련은 아니긴 한데, 2023년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가 KCI에서 떴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과제 요거 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공고함 보시면 아는데, 요게 좀 애매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국내 대회 2천만 원, 국제 대회 3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 항목 중에서 잘 보시면 식비, 다가비, 교통비, 행사용 인건비 등 소모품 경비와 초대장 및 경비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주는 거는 이런 거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 편집을 위한 비용,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 구축 비용, 우리처럼 우리들이 알아서 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히 필요 없는 아니 밥값이 제일 중요한데 밥값이 중요한데 대신에 요건 있어요. 예, 회의장 임차료 요건 있네요. 그리고 국제 외국학자 항공료 요런 거는 좀 있으니까 좋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외국학자는 웬만한 경우 아니면 발표비는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출판도 가능하긴 한데요. 요즘 뭐 그냥 PDF로 만들잖아요. 웬만하면. 출판 그렇게 많이 하나. 설령 출판한다고 해도 국내 대회만 2천만 원인데 딱히 뭐. 왜 어쨌든 되면 좋죠. 되면은 우리가 이 짓거리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동영상 세팅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짓거리 안 해도 되니까 좋긴 한데 뭐 한계가 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라는 게 떴어요. 뭐 세부적인 건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가보시면 아마 있을 거고요. 연구재단, 4년제 전임교원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비, 연구실적, 연구활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핵심상은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60대가 아직은 많이 한다. 뭐 그리고 젊은 학자들이 아직은 적다. 뭐 되게 당연한 거죠. 되게 뻔한 거고 이런 현상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60대 연구자가 그러니까 전임 교원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고령화돼서 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세부적으로 볼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식들 들어가기 전에 한문고전 AI 번역 도우미라고 전통문화연구회와 윤주정보개발 에버트란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용 한문고전 AI 번역 도우미 소프트웨어를 올해 말에 출시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무료로 제공하냐? 최초에는 이 데이터셋을 쌓아야 되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통문화연구회 에버트란 윤주정보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슷한 계획들은 여기저기서 있죠. 이미 그리고 고전번역 쪽으로는 그 어디죠? 한국 고전번역원 그쪽에서 승정원 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버전도 있죠.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까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에버트란 뭐 전통의 명가죠. 네. 윤주 그다음에 전통문화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 사례를 살짝 보시면은 이제 영락대전하고 국가 쩐꾸이 구지 민루 그래서 그 명 중국 고전 책 목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어디냐면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연구센터입니다.
데이터 인문연구 센터인데 사실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결이. 중국 대륙 쪽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자가 주도한다는 느낌보다는 흔히 말하는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 이쪽에서 조금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쪽 이제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연구센터에서 국가도서관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영역도서 소개 페이지로 가면 되게 예쁜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 서비스를 보면 실제 서비스를 보면 이제 영락대전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초고해상도 이 정도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 뭐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번째자, 간째자 전환이 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주석인데 여기는 주석이 없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그 원문 빼고 넣고 대충 이 정도입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서비스 형태죠. 여기 주석 있네요. 그런 주석들이 들어가고 빼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사실 얘가 예쁜 거는 여기긴 해요.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예쁜 쓰레기. 여기는 소개 홈페이지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한국 홈페이지에서도 로딩 속도가 있다고 들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로딩되고 있을까요? 여기 한국인데 나름 인터넷 강국인데 아직도 로딩되고 있죠? 이제 화려하게 영락대전을 옆으로 이렇게 넘겨요. 예, 클릭하면은 열린다는 거고요. 우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보시면 자 이거 무슨 소용이야? 예쁘다. 그 영락대전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게 자고전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모아둔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현대로 따지면은 백과사전 같은 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슈, 그러니까 유서류라고 불리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은 백과사전류라고 불리면 되고, 백과사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전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고전에 대한 지식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될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건 뭐냐고. 그리고 교육용으로 참 좋네. 교육용. 어마어마하게 예쁘죠. 이런 것도 있어. 멋지네요. 언제 만들어졌고 저기 그 시대별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시대별로 타임라인으로 아름답지 않아? 제발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김바로 선생님 모교는 정말 멋진 걸 하고 있군요. 시끄러워.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여지는 아니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건 인정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소개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국가 정기 명록부인데, 그 중요한 책들, 서적, 목록들 있잖아요. 그 목록들을 그 특정 속성들에 따라가지고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은 접근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쓰잘데기 없는 거를 넣어놔놨어, 그럽니다, 지금. 제발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진짜 진심. 이거 보여요? 오래 걸리네, 또. 뭘로 만들었을까, 대체? 요즘 플래시 쓸 수도 없을 거고. 저 하여튼, 가 제일 중 저게 로딩 중인가? 이렇게 해서, 뭐, 야, 에러 났어. 그 사이에 에러 났어, 이거. 지금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널값. 그래서 이렇게 뜨고요. 하드코딩 돼 있나 본데. 네. 다음에, 뭐, 민무 분식? 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의가 저거 뭐 주의가 저 주의 관련된
창작물들 쫙 목록. 네? 기본 레이아웃도 안 지켜놓고서는 속도는. 그 C텍스트가 참 심플하지만 C텍스트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이런 목록화 자료인데 사실 영락대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스크래핑을 하기가 조금 되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스크래핑을 아직 정식으로 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뭐가 있을까? 대충 볼까? 버벅거리네요. 이것도 에러야? 에러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 조선이라고 입력했을 때 조선이 입력했을 때 조선이 제명에 잡혔을 때만 보이더라고요. 내용까지는 못 가고 목록 안에서만 볼수 있고 얘가 지금 어디서 소장하고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작업이죠. 내용까지 접근 못한. 네. 하지만 이거 뭐 겸사겸사 말 나왔으니까 북경대학교 디지털인문학 연구센터 여기서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것저것 뭐 시각화 사업도 하고 이거는 송유엔쉐한 그 송원학안 있고 주자 연보 네.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 지도하고 딱 봐도 지도 타임라인 속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CBDB에 대한 웹 검색 버전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뭐 관계망 이런 것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학 관련된 분들은 뭐 한번 정도 구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여기고요. 그다음에 다음 얘기는 이거는 누가 설명을 했지? 제가 아, 네. 예. 네. 제가 자주 읽는 저널이 하나 있는데, 저널 오브 컬처럴 애널리틱스라고, 네, 스코퍼스 저널이고요. 저도 한번 나중에 투고해보고 싶은 저널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 말에 디지털 인문학 스페셜 이슈를 내서 그거 관련한 저작들을 쫙 스페셜 이슈로 모아놨습니다. 스페셜 이슈의 컨셉은 정량적인 인문학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에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도 이거 훑어보기만 하고 다못 봤는데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론을 인문학 연구에 적용할 때 어떤 띠어리가 필요한지를 이 스페셜 이슈에 있는 것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 연구도 있고, 어떤 통계를 어떻게 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정리하는 그런 스페셜 이슈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컬처 애널리틱스는 뉴스레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를 누르면 이메일로 한 달에 한번 혹은 2, 3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읽을 만한 논문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구독을 하세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잘 읽고 있어요. 자주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한 3주나 2, 3주에 한번 와서요. 저는 오면은 논문 최소한 한 편씩은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제가 설명을 다음 거 뭐지? 이거는 제거 아닌가? 아, 이거는 네, 김바로 선생님이 네. 해주시는 게 낫겠네. 네. 뭐 우연히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알림이에다가 디지털 인문학 그 키워드를 넣어놨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네. 잡힌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저희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네. 아. 진해 박사과정만 해주는 거긴 한데요. 되게 당기더라고요. 2000 그리고 스튜펜드. 관련된 것쫙 다 해준대.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야, 우리도 이런 거 언젠가 만들 수 있을까요? 돈 받는 것까진 괜찮네. 근데 그 뒤에 공부하는 건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컨셉 언제 바꿀까, 쟤? 어? 어쨌든요. 네. 이거는
이거를 뭐쓸 일은 뭐 코넬 학생이면 이미 알 거고, 이걸 굳이 굳이 올려놓은 거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돈 주면서 하는 서머 캠프 혹은 윈터 캠프. 뭐, 그 요즘에 프로그래밍 국비 장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코딩 뭐,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오, 그거 아이디어인데? 우리 학원하고 커넥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 과정. 그 난립이 됐어서 사실 국비 과정이 요즘에도 아마 국비 과정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제대로 하면 요즘에는 되지. 그 네네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우 너무 좋죠 사실은 우리 그 타켓은 이거야. 취직이 안 되는 인문학 계열 석사 박사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교육. 어디에 취직이 되는 건가요 들으면 그러면 인문정보학과 디지털문화연구소. 다음으로 가시죠, 빨리. 자, 다음으로. 아니지, 일반 기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인문학 기반으로 쓸수 있으면은 그나마 경쟁력이 생기지. 학사 대상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 당연히 좋죠. 말도 안 되게 코딩 이상한 코딩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인문학 기반으로 배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훨씬 낫죠, 네. 요거는 제가 목 아프니까 누가 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하죠, 뭐. 네네. 그래서, 라틴, 윤수생. 유인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진짜요? 못 들었어. 윤대생이면 하자는 거였군요. 윤대생 아니 하세요, 뭐 그럼.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전문가 초청 강연은 저도 갔었고 김병준 선생님도 가셨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맡도록 아니, 저게. 이게 뭐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안 갔었네요, 저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가 아마 인문사회 연구소인가 HK였나 좀 그런 펀딩을 받아서 집단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HK 사업이요. HK였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HK 사업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초청받아서 강연했고 얼마 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북대 그 김희진 선생님도 강의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 스터디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제가 했던 연구들이 사실은 이런 연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문체 혹은 문학 연구였는데요. 이게 해외에서는 이 말이 좀 많이 이제 보편화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LS 이런 식으로 줄여 말하기도 하고 컴퓨테이션 리터러시 스터디 혹은 뭐 문체 뭐 스타일로 메트릭 뭐 이런 식으로 문체 계량학 그래서 어학과 문학의 어떻게 보면 되게 언어학자들도 이랑 문학 연구자들이랑 되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연구인데 그 다니엘 네이 교수님 저잘 몰랐는데 저도 일단 트위터 팔로우는 했습니다 이름을 딱 보고 그래서 잘 아마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CLS라는 분야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소설이나 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정량적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들어봐야 할것 같아서. 네. 들으실 예정이에요? 이거? 켜놓고 네, 일해야죠. 그 김바로 선생님하고 제가 여름에 악세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도 CLS 계열 연구예요. 크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김바로 선생님 못 가시고 저도 안 가면 그 발표는 없던 게 되겠군요. 아니,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일단 그 말을 왜 하는 거며? 그렇게 얘기하면, 자, 저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셋째를 출산하죠. 6월 달에. 출산 예정인데, 제가 거길 가면 집에서 쫓겨나겠죠. 유희태 선생님 가셔도 되잖아요. 가지 저도 않는 이유가 남들은 뭐예요? 다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고, 김병준 선생님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희태 선생님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비쌉니다.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덴마크. 네. 150만 원이면은 술을 10번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아니 좀 아껴서. 두바이나 저기 헬싱키에서 네 트랜스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좀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2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라면 갔어요. 네? 진짜.
그 아직 등급 기간 남아 있죠, 김영준 선생님, 그죠? 2월 네, 말까지. 아니 왜 이걸 여기서 봐? 아, 3월 그, 1일까지는 아이, 다음. 아니 이걸 왜 여기서 왜 말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어? 자, 요거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말 실수를 하고 있다. 일단 제가 올린 거긴 한데, 제가 소개할까? 아, 우리 고려대 기준 유인 선생님이 하셔야죠. 고려대의 몸은 있지만, 아직 마음이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응 기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고려대가 모교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이 박사과정 학그 학생이 신은섭 씨가 아마 송상원 교수님 제자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제가 하면 이건 또 내가 하네 그래서 아니 미치겠네 그래서 그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점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고 거기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explainable AI, XAI라고 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계속 그것을 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고 카이스트도 얼마 전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어서 뭐 교육도 하고 이제 연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쪽 연구자들이. 그래서 저도 이거 제대로 논문까지는 읽진 못했고요. 뉴스를 봤는데 이제 어떤 규칙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일부러 이렇게 주입을 해줬는데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는가, 말실수를 하는지 할수 있다. 계속 그런 학습을 통해서도 일부러 이런 현상을 그 라벨링을 한걸더 일부러 학습을 시켰더니 그런 어떤 인간처럼 오류를 보이더라라는 문법적 착시 뭐 이런 거 저도 언어학 연구자가 아니라서 잘은 이거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확률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본은 확률 모형이잖아요. 결국은 앵무새인데 좀 똑똑한 앵무새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문제죠. 인간을 학습했으니까 인간의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게 결국 계속 연구가 될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준비한 뉴스였고요. 자, 그럼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